안녕하세요. 제천 바이솔롱부입니다. 예,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긴 장마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바이솔들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죠. 예, 오늘은 제가 7월달 이 장마 기간에 제가 키우는 바이솔들은 어떤가,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예, 7월달 바이솔 모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홍학 바이솔입니다. 현재 모습이에요. 꽃을 이렇게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예, 저 역시 많이 물음병이 왔어요. 예, 많이 뽑아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이 홍학 바이솔은 유난히도 꽃을 많이 피우는 바이솔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예, 예쁘고 멋지고 그렇지요? 예, 꽃을 피면 그래도, 예, 좋지 않습니다. 네, 삼색 바이솔입니다. 예, 현재 모습입니다. 삼색 바이솔은 굉장히 흔한 바이솔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 시기에 다른 바이솔에 비해서 색깔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비교 영상입니다. 가장 예뻤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삼색 바이솔입니다. 네, 비교가 되시나요? 예, 그래도 삼색 바이솔은 색을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구들도 아주 어마무시하게 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삼색 바이솔은 그래도 다른 바이솔들에 비해서 물음병에 굉장히 강하고 튼튼합니다. 별로 무르지를 않았어요. 네, 지금 보시는 바이솔은 블루보이 바이솔입니다. 색깔 참 오묘하니 멋지죠? 예, 아직 자구를 떼어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면 블루보이 역시 제가 가장 예뻤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금 현재 모습과 색깔이 거의 비슷하죠. 예, 그만큼 블루보이 바이솔은 색이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모조밭에서 물음병이 나온 아이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잘 크고 있어요. 정말 멋지죠? 작년에 굉장히 이 블루보이 바이솔이 인기가 많았었죠? 네, 체리 바이솔입니다. 물이 쏙 빠진, 예, 색깔이 아주 쏙 빠진 체리 바이솔입니다. 체리 바이솔 같지가 않죠? 예, 푸르댕댕 배추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컸어요. 예, 사진을 보시면 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체리 바이솔은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드는 매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체리 바이솔을 키우죠. 지금은 뭐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커져 있고 색깔도 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키우면은요, 아무래도 더 색깔은 유지를 하고요, 얼굴 크기도 더 작게 큰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우스 아니다 보니까, 예, 굉장히 얼굴이 많이 커요. 그리고 체리바이솔도 좀 물음병에 좀 약합니다. 많이 물렀어요. 많이 보냈답니다. 예, 레인보우 바이솔입니다. 레인보우 아닌 것 같죠? 너무너무 푸르댕댕해서요. 이렇게 색깔이 많이 빠졌어요. 예, 사진에 보시면 예쁠 때의 모습입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전혀 다른 아이 같죠? 이렇게 바이솔은 사계절이 달라요. 그 매력에, 예, 키웁니다.
그리고 오래되니까 이렇게 위에 불쑥불쑥 올라와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다 이제 분리를 해서 다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이 뜨다 보니까는 또 무림병이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울 때마다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예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바이솔은 굉장히들 좋아하시죠? 근데 한여름에는 이렇게 색깔이 정말 초록색을 띄어서 전혀 레인보우 같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이솔은 골드너겟입니다. 현재 모습이에요. 자구들은 좀 제가 떼어냈고요. 네, 모조입니다. 정말 예쁘죠? 예, 4월달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누가 이골드가 이골드인가요? 예, 전혀 다른 바이솔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네, 항상 4월달 모습만 유지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골드바이솔은 정말 자구가 안 내어줘요. 다른 분들은 자구 많이 내어준다 하는데 저희 밭에서는 자구를 많이 안 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애가 타기도 합니다. 네, 현재 모습은 예뻐요. 굉장히 입장도 두툼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무릎병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 긴 장마에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연정바이솔입니다. 예, 연정바이솔도 지금 색깔이 다 빠졌습니다. 예, 사진에 보시면 예쁘죠? 연정은 이렇게 솜털이 보송보송 나있고 색이 빨갛게 물들었을 때가 아주 최절정 예쁜 모습이에요. 역시 4월달이죠. 바이솔은 4월달이 4월달, 5월달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얼굴이 굉장히 커 있고요. 연정은 이 장마 기간에도 거의 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구를 굉장히 많이 땄어요. 예, 자구를 딴 자리에 또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는 거 보면은 신기하죠. 아가야들 좀 보세요. 꼬물꼬물. 예, 끝까지 바짝 안 자르고 그냥 줄기를 놔두면은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바이솔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연정 바이솔은 이렇게 끝부분을 잘랐는데도 옆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마지막으로 색승금무지 바이솔입니다. 이 색승금무지 바이솔도 굉장히 멋진 포스를 가진 바이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정말 색이 다 빠져서 미운 모습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지난 4월달 모습이에요. 이렇게 멋진 포스를 가지고 있고 색깔도 정말 진한 색을 내어주는 바이솔 중에 하나예요. 정말 멋진데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색승금무지는 굉장히 강해요. 무름병에도 강하고 크는데도 아주 뭐 짱짱하니 잘 큽니다. 번식도 굉장히 잘 되고요. 예, 지금은 이렇게 색이 빠져서 밉지만요. 4월달, 5월달 보면은 아주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멋진 바이솔 중에 하나입니다. 예, 즐거우셨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